네, 주말 사이 있었던 국내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확인해 봐야 될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중국이 반도체 원산지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재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곳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서 아예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 피해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름들 해당 소식으로 영향을 받아갈지 개장 이후의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주 오늘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와 베이징의 직항 노선이 3년 만에 운항이 재개됐다라고 합니다. 이를 맞아서 어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는데요.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와 베이징을 잇는 하늘길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 4회 일정으로 제주에서 베이징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기존 기종의 두 배가 넘는 크기인 A330 그리고 300 기종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만큼 제주 베이징의 직항 노선 재개가 항공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개별주들의 소식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자사의 항바이러스제 제프티의 임상 종료 절차를 마쳤다라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제프티는 이번 임상에서 미국 FDA 권고 기준인 발열과 기침 등 이 12가지 증상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4일이나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FDA 평가 지표를 세계 최초로 충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프디의 임상 결과는 현재까지 코로나 치료제로는 자국에서 긴승을 받은 미국의 화이자나 그리고 일본의 조코바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공시에 따르면 현대바이오는 향후 계획 안에서 해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진행을 예정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바이오의 제프티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계열의 모든 바이러스에서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라고 하고요. 이 약물 재창출로 인해서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라고 합니다. 이번 임상은 규모 면에서 정부의 긴승 제도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프티의 사용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유력 항바이러스제 보유국으로 제약 주권을 과시하게 될 전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이오주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천당 제약의 소식인데요. 중국 통화동보와 함께 글로벌 임상 일상 이후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크로와 임상 일상 관련 계약도 체결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통화동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일상에 소요되는 인슐린을 앞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임상 일상은 이번에 유럽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안정성과 유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나서 결과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삼천당제약은 인슐린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제라던가 이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GLP-1 제제도 임상을 조만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삼천당제약 중국 파트너인 통화동보는 현재 인슐린 그리고 GLP-1 제제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공장까지 추가로 증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이오 개발주들의 흐름 오늘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